지금 보이는 화면은 계량기 함에 들어가는 차단기와 계량기들입니다. 동일하게 한전인입 NR ST 상이 보이고요. 순서가 NRST이지만 어떤 곳은 RST, 한 다음에 N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기존에는 흑적청, 회, 혹은 회색 아니면 백, 백색이 보통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MCCB는 이 배선용 차단기고요. 여기에도 MCCB, 여기도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수변전 셜빈에 있는 MCC 판넬인 것 같습니다. 가정용이었다면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겠죠. 네, MCCB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. R하고 N하고 220V를 만들고 계량기를 거쳐서 여기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로 가는 거고, 다음은 S상에다가 N상을 만들어서 220V를 만들죠. 그 다음에 전력량계, 그리고 차단기. 이렇게 해서 부하로 가고, 다음은 T상. T상과 N상이 합쳐져서 220V. 다음은 R상. 그 다음 S상. 아마 전력 불평등?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알고 있고요. 요거는 모두 동일하게 3종 접지를 한다. 그래서 보통 이 분전기 함 내에는 나사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을 수 있는 접지 담자가 있습니다. 전사진은 분전함 결선도 계량기함을 나타내었고, 요거는 각 세대 분전함 결선도 공용 세대의 함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보통 빌라 같은 데 보면은 1층에 계단 올라가는 쪽에 세대 분전함이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.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누르면은 뚜껑이 열리고 여기 뚜껑이 열리고 여기에 보통 두 개 누전 차단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에 뭐 센서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위한 차단기가 있습니다. 또 동일하게 N상과 하트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L on RO를 만든다. 그러면은 L은 공용 전등일 테고 여기는 공용 뭐 콘센트 같은 게 있겠죠. 여긴 자동문이라고 써져 있는데,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. 자동문까지 있으면은, 일반 빌라, 요즘 신축 빌라일 수도 있고, 9호 같진 않네요. 그래서 RST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와서 요거를 구성을 한다. 여기는 MCCB고, 요 ELB는 누전 차단기죠. 그래서 MCCB는
배선용 차단기고 여기는 누전 차단기를 한다. 한 3, 40년 된집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ELB를 넣고 여기에 배선용 차단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효율이나 가성비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또한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걸고 여기에 배선용을 걸었을 때 누전이 되면 요거 떨어지면 다 떨어지죠. 그런 거를 대비해서 반대로 여기에 누설이 생기면 여기만 떨어지도록 각각 여기는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. 단락사고 합선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과부하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MCCB 주 세대 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까지.